카메라. 왔대요. 네. 왔대요. 갑자기 왔대요. 쭉쭉쭉쭉 끌어올리고 있어. 자, 왔대. 오랜만에 왔어. 제발, 감성돔, 이제. 감성돔이다. 왔어. 지치야? 감성돔이 아니었어? 뭔 지치가 이렇게 크니? 어구. 뭔 지치가 이렇게 크니? 지치삼자. 지치삼자. 사자야? 지치사자야? 지치가 엄청 커. 저기다 올려놓으지, 바로. 지치 됐으네. 지치 조림 됐으네. 지치 엄청 커요. 지치 한번 재볼까, 얘? 소리 들려? 깨깨깨거리는 거. 걔는 무슨 그 열대어고기 같대, 열대어. 신기하게. 오, 뿔 달렸어, 뿔. 떨어진다. 안 된다. 떨어진다. 열대어고기 같대. 얘는 훅 가져간다고? 입이 되게 쪼망망해요. 34. 자, 얘 저기 물속으로 넣어줍시다, 여러분. 살림망에 넣어줍시다. 주둥이 부분 옆에 살짝 칼집 내고 껍데기 벗기면 된대. 껍질을 살포라서 잘 벗겨진다고요. 아, 잔인하다. 기치가 어디 갔냐고요? 다 빼버린 것 같은데. 얘는 껍질 잘 벗겼네요. 일단 어떻게 가까이 비춰? 아니면 끓일 때부터 비춰? 안녕하십니까. 캠낚새끼의 갓도겐돌입니다. 오늘 주자도에서 낚시로 예, 쥐치를 잡았어요. 33 정도 됩니다. 34라 그랬나? 요게 그러니까 주자도에서 식당에서 보니까 쥐치조림을 팔더라고. 이 쥐치조림이 맛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쥐치조림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데기를 싹. 껍데기 벗겨갖고 왔어요. 벗겼습니다. 깔끔하게 벗겼죠. 예. 끝내주죠. 자, 일단 물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고요. 마늘 한 스푼을 빻아서 넣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레시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종이컵에 간장을 일단 종이컵으로 반이 못되게, 종이컵으로 반이 못되게 간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다 반 스푼, 연두 한 스푼, 설탕 듬뿍 두 스푼입니다. 조금 짜다 싶으면 나중에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되니까. 미원 두꼬지, 후춧가루 1티, 커피티로 1티요. 된장 1스푼. 됐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1스푼, 2스푼. 마술 2스푼. 예, 멸치 액젓 1스푼. 마술과 멸치 액젓은 없으면 안 넣으셔야 돼요. 일단 물을 넣고 생선이 기기를 먼저 들어갈게요. 조심해라, 지치. 흉물스럽게 바뀌었네요. 여기가. 파, 대파 한 뿌리를 넣어요. 두부 주세요. 자, 두부 반 모. 반 모 정도만 넣어요. 청양고추 좀 넣고, 이제 약간 이게 하얗으면 좀 비기 싫으니까 이제 고춧가루만 조그마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주얼상. 오케이. 청양고추는 10개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늦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래야 좀 청양고추가 아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완성됐습니다. 쥐치 두부조림 완성. 빠밤. 자, 맛있게 됐죠. 자, 밥을 한번 퍼볼게요. 자, 냄비밥도 같이 퍼보겠습니다. 자, 연기가 약간 탁한 냄새가 나죠. 탁한 연기가 담배 연기 맨 캐로 올라오는 거. 자, 밥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불을 끄고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으아, 밥도 기가 막히네. 주치 두부조림 완성. 빠밤.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맛있게 먹어볼까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